안녕하세요. 소박한 자유맘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거리대를 만들었잖아요. 근데 요 차광 막 이렇게 지붕을 안 해줬어요. 근데 그때 마침 해가 쨍쨍 내려가지고 제가 이거 거리대에 이렇게 차광막이 없어서 그냥 망이랑 비닐을 씌웠더니 우리 요 아이들이 직접 비닐에 닿던 아이들 알붕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.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어요. 입장만 로제티만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아마 뿌리랑 요 줄기는 목질환은 아마 괜찮은 것 같아서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예쁜 스미미트 요 아이도 직접 이렇게 비닐이가 닿는 바람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. 너무 속상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요 아이의 스미미트 화상 입지 않은 쪽은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예쁘게 졌는데요. 이제 요 아이 몇 개 엄청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밖에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요 대로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망을 씌웠어요. 이제 통풍도 잘 되고 비가 오면 이제 비닐이만 씌우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비닐이만 씌웠다가 벗겼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. 비 오면 비닐을 씌워주고 또 비가 안 오면 다시 이렇게 벗겨주고.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아이 보세요. 이 아이 캥거루예요. 캥거루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은 듯 이렇게 있습니다. 아직 혹시 몰라서 이렇게 지지대는 그냥 이렇게 꽂아놨고요. 지금 이거 잉글랜드 잘 자리가 잡혔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아이가 요 망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뽑혔어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또 지지대를 해줬습니다. 우리 예쁜 몽골 바이솔은 이렇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대로 건들지 않고 이 아이들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제가 뭐 한다고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 정도 차감막이면 화상은 입지 않을 것 같아요. 적당히 해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알붕도 이제 잘 회복되겠죠. 아주 그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아주 막 쭉쭉 올라오던 아이인데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봐요.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. 로제티가 얼마나 예쁜데 이 아이를 잘 관리하면서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죠. 스미미티도 그렇고 요 인디카도 보이시나요? 잠깐만요. 저도 안 보이네. 저 인디카도 위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보이시죠? 근데 이제 이거 새로 새 자구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더워서 이렇게 그냥 웃자르듯이 이렇게 올라오네요. 저기 보이는 도테랑도 완전히 퍼졌어요. 얼굴이 그냥 확 퍼져가지고 그 예쁜 모습은 어디로 간데간데 없이 저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떡판이 되었네요. 떡판이. 이 아이들 이렇게 화상 입었던 아이들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차광막을 해줬으니까 이제 잘 자라주겠죠? 기대하면서 가을에 예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 너무 속상해요. 스미미트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거리대에 이렇게 차광막을 만들어주고
이런 모습을 한번 담아보았답니다.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환경 굉장히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잘한 것 같습니다. 아 예뻐요. 요 바이솔 3인방 지금 다른 화분에 있는 애는 아직 여기 햇빛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그늘에 반 그늘에 있습니다. 그 아이도 잘 자리 잡으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놔뒀다가 여기를 요 거리대로 이제 내놓으려고 합니다. 어때요?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바이솔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? 와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 비를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비가 내렸네요. 그래서 급하게 지금 여기 요 앞전에 덮었던 비닐로 대충 이렇게 덮어주었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이 비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. 이게 지붕이 높으니까 이렇게 높게 하니까 아이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망으로 햇빛도 가려주고 아 춥수근생 지난번에 요 아이들이 제가 저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솔 타듯이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이 탔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아이들이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. 아이고, 안 됐어. 저기 보이는 저 쭉 올라와 있는 저 위. 제가 지난번에. 적시비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. 아이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느냐 이 아이들 페트병 아이들 쭉 이렇게 이 아이들은 안전하게 잘 있어요. 비도 안 맞고 좀 물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물은 안 줄 거예요. 이 아이 보세요. 벌써 이제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. 색이 이 아이도 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샴페인입니다. 이 아이는 뭐라 하지? 영봉이라든가 영봉인지 집시인지 이렇게 그리고 페트병에도 있고 난간에 있는 아이들 안간에 있는 아이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여기 로찌도 있고요. 의젓고 소인제 금. 그 다음에 머를로. 요거는 군작입니다. 군작. 군작에 이렇게 꽃머리가. 와. 꽃이 피려고. 제가 여름이라서 요 아이들 분갈이 아직 안 해놓고 그냥 풀분에 있는 거예요. 요거는 시너리. 군작 멋있죠? 군작입니다. 아, 군작 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아주 이 자태를 한번 보세요. 꽃 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소인제 금인데 얘는 아직 피어있잖아요. 얘는 하영이 맞아요. 동영 아닌 것 같아요. 동영이라면 이렇게 유적국처럼 이렇게 입장을 닫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한참 성장 중에 있습니다. 예쁘게. 그리고 여기 유적국은 나는 겨울 아이야. 그래서 난 잘래. 그리고 입장을 옹구리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. 여기 또 겨울 아이들 여기 조그만 유적국 얘는 아직 제가 저번에 물을 아마 얘 먹었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거 아도데스도 겨울 아이인데 아직 잠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물을 줬더니 아직 잠을 안 자고 있네요. 이거는 메비나 금이래요. 메비나 금
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거리대 옆으로 이렇게 놨습니다.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